부산이 개봉을 하고 다음 달엔 남산의 부장들이 개봉을 하는데 연달아서 이렇게 출연하신 영화가 개봉하니까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그 소감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실제 사건 실존 인물을 연기하는 데 고충도 있었다고 하셨지만 관객들이 보기에는 이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분명히 좀 다른 영화는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병헌 씨. 두 편을 통해서 이제 관객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원래 그 사실은 남산의 부장들을 먼저 촬영을 했고 후에 백두산 촬영을 바로 이어서 했었어요. 그래서 영화의 개봉도 그 순서로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또 영화 후반 작업과 또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라는 게또 반드시 그렇게만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뭐 거의 뭐 이달에 백두산이 개봉을 하고 또 다음 달에 남산의 부장들이 개봉을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정말 다른 장르에 또 완전히 다른 톤의 두 작품을 개봉을 한다는 측면에서 관객분들에게는 좋은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 한 캐릭터가 금방 또 쉽게 잊혀지는 그런 아쉬움도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굉장히 뭐두 가지의 감정이에요. 하나는 아, 두 가지를 다 빨리 보여드릴 수 있어서 참 좋다도 있지만 아 그래도 좀 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근데 뭐 제가 결정하는 거 아니니까 어쨌든 좋게 기쁘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 있었던 사건과 또 실존했던 인물들의 커다란 어떤 근현대사의 사건을 다루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온전히 이 시나리오 안에 있는 대사들과 또그 지문에 맞는 감정들을 연기를 했어야만 했어요. 여기서 어떤 애드립을 한다든가 내가 뭐 혹시 더 이러지 않았을까 해서 그 대본 이외에 있는 어떤 감정들을 불러온다든가 하는 것은 되게 자칫 실제를 많이 왜곡하는 상황이 될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전히 시나리오에 있는 감정 안에 충실하게 연기하자고 생각을 했고 아마 관객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그 인물들, 실존 인물들이 나와서 실존 인물들을 연기하는 그런 어떤 영화는 감정이입이 훨씬 더 깊게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강렬한 영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관객들에게도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갈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이병헌 씨는 이제 산의 남자가 될것 같아요. 남한산성에도 계셨었고 백두산에 이어서 이제 남산까지. 간혹가다 주변에 이제 뭐 어머니나 친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모소라고 그랬지? 한라산이라고 그랬나?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산 이름을 대면서 하도 제가 산을 많이 남한산성부터 뭐 백두산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산이 얼마나 많이 그래서 남았습니까? 제가 계속 산에 관련된 영화만 찍는 줄 알고 엉뚱한 산 이름을 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이겠습니다. 오민호 감독님부터. 일단 이렇게 많은 관심 그리고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남산의 부장들은 그 40일간 왜그 충성이 총성으로 바뀌었는지를 쫓아가서 보시면 아마 흥미진진하게 볼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준 씨. 제가 시나리오를 처음 접했던 것처럼 가슴 벅찬 심장이 너무너무 뛰는 그런 영화가 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진. 네, 맨 처음에 저는 시나리오 받았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저 최선을 다해서 표현을 했고, 그런 것 많이 기대해 주시고, 남산의 부장들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헌 씨. 저희가 몇달 동안 촬영장에서 느꼈던 그 긴장감을 관객분들이 고스란히 느끼신다면 정말 너무 훌륭한 영화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토타임을 위해서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으로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의자 위에 올려주시고요.
저희 보다 빠르게 정리하고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